방배 SH빌 아파트에서는 어제가 중복날인데 중복날 다음 날인 토요일 오늘 이렇게 8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12시 반부터 삼계탕을 대접하기로 했답니다. 이제 들어가서 어르신들 삼계탕 드시는 모습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들 참석하셨네요. 우리 방배 8일 경로당은 지난 3월 1일 개소하여 이제 5개월이 됐네요. 경로당 개소 후 첫 어버이날 오늘처럼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고 조촐히 식사 대접을 했고 오늘 두 번째로 경로 잔치를 연계돼 정말 마음이 훈훈합니다. 사실 초복 때 이런 행사를 하려 했는데 장마가 계속돼 부득이 중복 다음 날인 오늘 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상반기에 찬조금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 별도 회비는 받지 않았는데 하반기부터는 회원 1인당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현재 회비 수납 중에 있습니다. 아직 회비 납부를 안 하신 분들은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로당은 오늘 현재 43명인데 그중에는 이름만 올려놓고 회비를 전혀 안 낸 분도 몇 명 분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생일을 맞는 정효원에게 생일 축하 상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는 정혜원, 호남호 부회장님, 김영길 사무장님, 강영자 회원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김영기 사무장님 또 강영자 회원님도 오늘 오늘 생일 하시는 분이 세 분이나 돼. 구경하는데 많이지. 저는 조심해서 뒤에 자, 오늘 생일 하시는 분들 축가 한번 불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축하합니다. 선물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선물 줄 때요, 선물. 아이고, 쟁반을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쟁반. 아니, 바꾸니 이건 뭐라 보냐. 남자랑 이건 없어.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7월달 생일 분들. 안녕하세요. 형 축하해드려요. 7월달 생일 분들을 저기 뭐야, 이제 또 저기가 해야 되니까 다음 달에, 7월달에. 안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요.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 잔을 좀 채우세요. 준비되셨어요? 네. 이거 치고 있어야 돼. 네. 왜 이걸 빼세요? 이렇게 저 오늘 더운데 회장님 또 여기 많은 회원들 할머니 회원분들께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음식 준비하시라고 박수 한번 쳐드리고 일단 박수.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외워요. 건배 한번 제가 제일하겠습니다. 방배 8일 경로당 행복을 위하여 다 같이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로당에서 많은 저기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협력들을 많이 해주세요. 네.
이건 이제 이것도 잘라야지. 이거 다리가 아직 좁고 또 있고 다 있어요. 있어? 네. 네. 네.